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 청년부, 지금 이번에 선교 가게 된 고성 선교팀 중에 인원 강감찬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선교 바자회 중이고, 보시다시피 이제 많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 저희는 지금 반팔티, 선교 반팔티를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도 12,000원이고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가셨고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이제 저희가 고성에 가서 정말 열심히 진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진짜 전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팀 우리 팀원들 계시는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저희 진짜 같은 구역원인데 너무 서로를 잘 챙겨주고 저 중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진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역원이. 혹시 이름들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자랑을 한마디씩. 아, 일단 한나 누나 너무 진짜 구역장으로 아주 그냥 잘 이게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가연 씨 아주 그냥 저랑 아주 티키타카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게 구역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재영 씨도 아주 그냥 저를 계속 형님으로 이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잘 따라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원들 아주 다 보기 좋아서 네 좋습니다. 아, 인천 순복계로 언제 오셨어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네. 인천 순복계에서부터? 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서 인천 순복계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네. 정말 감명 깊고 좋았던 기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 중에 뭐 한 세 가지 정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세 가지요? 네. 세 가지요. 일단은 가장 일단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군대 휴가에 나와서 그때 이제 가기 전에 유년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일단은 헌금송을 했던 거랑 네 헌금송을 했던 거랑 그리고 제가 지금 유치부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날 이번 연도 어린이 주일날 이제 예꿈 선생님들끼리 다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 반 정도 동안 춤을 이제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대성전에서 어린이 주일날 이제 쳤었거든요. 그게 가장 인상 깊고 그리고 혹시 대학 청년부에 네. 좋아하는 뭐 사귀는 자매나 아 없습니다. 혹시 네. 왜 없는가요? 아니면 다른 아, 자매하고 사귀고 있나요? 아 네 제가 어제 헤어졌습니다. 네? 어제 헤어졌습니다. 어제 헤어졌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자매?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였어요? 아니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여서 어제 헤어졌어요? 네. 아, 그럼 이번에 좋은 만남이 좀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진짜 어제 강감찬 저기 장군 이름 아닌가요? 네 장군 이름인데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라 했는데 우연치 않게 성이 강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강감찬으로 된 거여서 네 정말 네. 우리 교회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이 그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안수집사님. 아버님 어머니 자랑 좀 잠깐 좀. 아, 저희 엄마 아빠 자랑이요. 너무 멋지세요. 교사도 하시고. 네. 정말 그냥 제 인생에서 롤모델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롤모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무런 그런 고민 없이 바로 아빠, 엄마라고 부모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앙적으로나 이제 모든 그냥 면에서 가장 닮고 싶은 그런 분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 단자 오자입니다. 강단호 안수 집사님. 네, 좀 네. 저도 오랫동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밥 한번 사달라고 해야 돼.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